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레이싱 드론 프리스타일 비행 강좌 다섯 번째 스플릿 S를 배워보겠습니다. 스플릿 S는 전투기의 교전 중 후미에 있는 적 전투기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입니다. 두 단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진행 중 하프로를 통해 기체를 반전시킵니다. 둘째, 피치 스틱을 내려 반원 궤도를 그리면서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는 원래 기술 들어가기 전보다 낮은 고도이고 비행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어떤 레이싱 드론 프리스타일 영상을 보더라도 스플릿 S를 구사하지 않는 파일럿은 없습니다. 만일 스플릿 S를 하지 않는 프리스타일 파일럿이 있다면 완전 초보이기 때문이거나 2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하듯이 프리스타일 파일럿이라면 스플릿 S는 꼭 하는 것이죠. 약방에 감초라는 속담처럼 프리스타일 비행에는 스플릿 S가 꼭 들어갑니다. 자, 그럼 초보자가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낙하 시간이 꽤 확보되는 높은 고도로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진행하다가 스로틀을 내리고 하프로를 넣습니다. 천천히 돌리셔도 됩니다. 하프롤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를 세워봅니다. 고글 화면에서 땅과 하늘이 뒤집힌 상태를 잠시 느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프롤을 넣어 정자세로 잡고 스로틀을 올려 비행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프롤 상태에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들어갈 때입니다. 방금 말한 연습 단계처럼 하프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치 스틱을 아래로 내립니다. 땅이 보이면서 아래로 내리꽂는 자세가 되면 스로틀을 점점 올리면서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하프롤의 회전 방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편하신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반대 방향도 연습을 하세요. 이 기술을 어떤 상황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나무에서 시전하면 멋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꼭대기 위쪽으로 접근하다가 하프롤을 먹이고 반원 궤도로 하강하면서 나무 밑둥 쪽으로 탈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의 꼭대기와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고 반원 궤도를 돌면서 나뭇가지들과 최대한 가깝게 탈출하는 거죠.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프롤을 하기 전에 스로틀 펀치를 줘서 약간 더 띄운 다음에 스플릿 S를 들어가면 채공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초보자가 기술을 익히는데 더 편합니다. 그리고 스로틀 펀치 없이 시도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엔 매우 낮은 고도에서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스플릿 S 하나를 익히면 해볼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원 궤도를 돌면서 땅으로 떨어질 때 좌우로를 살짝살짝 치면서 건들거리기도 하고요. 반원 궤도를 그릴 때 롤을 줘서 진행 방향과 90도의 방향인 좌나 우로 탈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플릿 S의 변형 기술인데요.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기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기술을 많이 익혀두면 좋은 것이 다른 사람 영상을 볼 때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기술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걸러내고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멜란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